네. 조선소수도 참 오랜만입니다. 정말 오랜만이에요. 기다렸을 겁니다. 예. 김병수 감독도 너무나 기다렸을 것 같고 상원 중에 강재우 선수 빼주고 유진식 투입한 이후에 그대로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왼쪽 측면에서 꽤 잡았어요. 박수 안쪽까지 유도적과 슛! 슛! 골! 들어갑니다! 김병수입니다. 신라지! 네, 신라지가 마무리를 합니다. 중앙에서 일단 볼을 빨리 빼앗겼고요. 네. 아, 여기서 틈이 많지 않았는데 신창구가 잘라 들어가면서 최진욱의 시야를 방해해주고 흘려줬을 때 이것이 주요했습니다. 경남이 올 시즌 전반보다 역시 후반에서 많이 득점을 했습니다. 자, 찍어 찾았고 왼쪽입니다. 자, 조재환 빨라요. 조재환 빠릅니다. 빠릅니다. 박스 안쪽까지 밀고 들어가서 한 명 제치고 조재환 나는 크로스 태클로 지어지. 확실히 흔들고 올라올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조재환 위치에 있는 이 측면에 위치에 있는 선수들이 단순히 수비적인 위치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수비 움직임도 달라졌습니다. 자, 잠깐 붙여봅니다. 조재환 빠릅니다. 감자리가 나옵니다. 조재환 한번 접고 조재환 슛! 선수 선수가 잠시 아 여기서 일단은 스피드 싸움 어깨에 조재환 선수가 먼저 넣었고 접었을 때 이창용 선수가 나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점팀을 바로 네. 아야 빠르게 끌어냈고요. 조금씩 4명 있습니다. 왼쪽 측면으로 조재환 쪽을 바라봤습니다. 조재환 박스 오선 후근에서 안쪽까지 끌어옵니다. 조재환 직접 슛! 들어갑니다! 조재환입니다! 성공을 했지만 본인이 득점엔 실패했잖아요. 지금도 가장 좋아하는 형태의 드리블입니다. 안으로 접고 들어가는 척하면서 바깥에서 안으로 탁 짧게 쳐놓고 디딤발 바로 짚으면서 빠른 타이밍 슈팅이기 때문에 아, 이제 빠른 적대가 이어지고 있고 다시 한번 조재환입니다. 이 측면에서 조재환이 앞쪽으로 연결했고요. 임창호입니다. 임창호의 컷백 그리고 직접 슛! 골차! 정면 쪽까지 미리 머리 받지 않습니다. 스칸데라프로 헤더 그냥 끌고 나가는 조재환. 자, 조재환 달리기 시작합니다. 아, 스피드 있어요. 조재환 스피드 있습니다. 감독은 속속 복귀하면서 강원이 힘을 내고 있습니다.